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아직까지도 안 도노. 오늘은 이재명 2탄인데 토머스 선정 건전한 유튜브 영상 1위를 놓치지 않는 군침이가 저번 영상에서 처음으로 노딱을 받아버렸는데 샌드박스에 입사를 꿈꾸고 있는 군침이에겐 충격적인 결과여서 술 한잔 빠라삐리뽕 했어. 그럼 구글도 인정한 폭력 컨텐츠 이재명에 대해 계속 알아볼게. 너무 재명이 욕만해서 잘하는 걸 얘기하자면 역시 같은 깡패들을 조지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게 경기도 계곡 깡패 정비 사업이었어. 경기도에는 유명한 계곡이 많아 수도권 시민들의 여름철 휴양지로 인기가 높았는데 문제는 여기 상인들이 계곡을 불법 점거하고 자릿세를 받으며 족같은 맹땅닭 백숙을 마리당 9만원을 쳐받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 하지만 여기 사장들도 몇십 년을 카르텔로 뭉친 상인을 빙자한 리얼 깡패 새끼들이라 단속이 와도 콧방구 끼며 배지라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재명이는 왕년에 성남시장마다 구역 정리하듯이 그냥 불도저로 불법 건축물들을 개작살 내버렸어. 한국의 라인하르트라 불리는 재명이의 오한마질에 계곡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긴급간담회까지 열어보았지만 한 계곡아재의 개트롤 발언으로 여론까지 날아가며 닭백숙은 커녕 부풀이묵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로 대패하며 재명이 지지율만 떡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이 아저씨가 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만든 1등 공신이라 보면 돼. 아침에 엄마들이 애기들 놀리러 와요. 그래서 저녁 때 가요. 방학하면 초등학생들 하루 종일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멀리 어딜 가요? 서민들이 해외를 갑니까? 이거 없애면 이 많은 여기 꽉 차는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 갑니까? 그래도 거기는 안 가. 계곡 정비 사업은 당시 재명이의 두 가지 스캔들을 묻어버려서 더 의미가 컸는데 그중 첫 번째는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고 바로 논란이 되었던 해경궁 김씨 사건이야. 해경궁 김씨란 다름이 아닌 재명이 와이프 김혜경씨의 트위터 아이디로 추정되는 글로써 이 해경궁 김씨는 트위터로 재명이 찬양을 하며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는데 앞장섰는데 문제는 반대편 인사도 아닌 만주당 의원 특히 당시 경선 1위인 뭉클을 공격하면 기본빵이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연히 시체들이 네월호 고인들 입등 1배18핵도 한수적고가 리얼임창 정치병 중환자 키보조 워리어라 대깨문에게는 1급 수배대상이었어. 그러다 선거철에 선 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갔는데 찾고 보니 재명이 와이프 김혜경이의 이니셜과 똑같은 거야. 세상에 남편이 조폭 이미지인데 마누라까지 조폭마누라면 세상 답도 없는 아닙니다. 상황이라 일단 아니다 잡아떼고 보았는데 18 정황상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 거주지 자녀 수 취미까지는 같을 수 있다고 쳐도 휴대폰 번호 7자리와 이메일 주소까지 일치하고 결정적으로 영부인이 되어달라는 이 사진을 올린 다음 이메일 계정의 최종 IP가 재명이 자택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재명이는 누가 올냐며 여름머리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본인 트위터에서도 개 처발리는 흑역사만 남으며 혜경이가 경찰 조사 소환까지 되어 개조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선이 끝나고 뭉크가 당내 이미지를 위해 고소를 취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어. 그래도 이 사건 당시에는 도전 골든벨의 한 여학생이 정답인 해경궁 홍씨를 해경궁 김씨로 적을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었고 이후로는 뭉크 지지자와 재명이 사이에는 서로를 죽이고 싶은 앙금만 남은 상태야. 그러니 해경궁 김씨는 본인이 아니라니까 개쌍욕 박아도 돼 씨발려나. 두 번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김부선 아줌마와의 스캔들 공방인데 이걸 부정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 부선이 아줌마는 2010년 한 인터뷰에서 총각을 사칭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눈 불정한 타임이 있었단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 불륜의 끝이 항상 그렇듯 마지막은 족같이 헤어졌나 봐. 그래서 트위터에 그 정치인은 성남 사는 가짜 총각 이재명이었다고 폭로를 한 것이었는데 재명이는 그런 일 없었다고 딱 입을 닫았어. 사실 부선이 아줌마가 지금은 나이 때문에 권상우도 못 따먹는 떡볶이 아줌마의 역할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80년대엔 드넓은 초원을 말을 달리며 비디오 시장을 제패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찍스 배우라 인정하고 가정에서만 용서받는다면 정치적으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부선이 아줌마 입장에선 1년을 넘게 만난 사이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세상 미친년 만들어버리는 건 둘째치고 재명이빠들이 나서서 부선이 아줌마에게 책멸하니하는 인신공격은 물론 허위사실 고소미까지 진행하자 큰 성격하는 부선이 아줌마도 그럼 C8 재명이의 신체 비밀 호추에 왕점이 하나 있으니 확인해보라며 미친 반격을 하였어. 그러자 재명이는 비뇨기과 전문가를 대동해 팬티 까며 호추 점업단은 확인증을 끊어오는 전설의 나훈아 퍼포먼스를 실제로 하여 잠깐 전개가 왜 이렇게 개버러지가 됐지?
어쨌든 대통령 후보라는 양반이 박았니 안 막았니 가지고 싸우는 추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빨리 넘어가고, 형이 한마디 했다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치를 찢어버리겠다 말한 형수부 수사권의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며, 재명이는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한 직권남녀 검사사칭 논란 관련 허위사실 공표제 등등 기타 아무튼 졸라게 많은 혐의로 드디어 법정에 서고 말았어.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참지 마라. 김혜경의 이 마지막 발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허위사실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나와 당선무효 위기까지 처한 재명이는 평소에 정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말한 본인의 소신은 족하고 전직 대법관까지 동원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3심에서 7대5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지사직을 유지했는데, 이 판결 이후로 만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진짜 급부상하였고, 거기다 SBS 동상이몽에 나와 국내 최초 부부 이미지 세탁까지 성공한 성렬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권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았어. 그런데 이딴 새끼가 여태까지 왜 1위를 한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건 재명이의 팬클럽인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단체의 활약 때문이야. 이름부터 팬클럽 최초 혁명군대를 자칭하는 이 미친놈들은 백개문이 무지성인 좀비대로 비유된다면, 이 새끼들은 사심이 들고 테러를 일삼는 리얼 깡패 조직들인데, 얼마 전 있던 이낙연 계란 테러도 이 새끼들 소행이었음이 밝혀져 논란 되었고, 최근엔 예림이 언니 최애인 태수용까지 위협하는 모습인데, 이처럼 지지자 대부분이 개백수 엄창 밑바닥 인생들이 대부분이라 인터넷에 매일 성주하며 여론조작과 재명이 찬양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백숙도를 원툴인 재명이를 일을 잘하는 시장 이미지로 만들어 놓았어. 지금은 그 숫자가 12,000도 아닌 도한만 5천의 대군이라는 자체 평가가 있을 정도인데, 군침이도 당해보니 얘네들은 기본 마인드가 다단계 조폭돌만이 그 자체야. 오늘은 재명이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봤는데, 얘는 진짜 위험한 새끼인데, 예전 도지사 당선 확정 후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권력이 들어오면 어떤 아나무인의 짓을 할지 모른다는 점과, 측근의 범죄자들만 득실득실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은 관련 없다며 툭 빠져나가는 리얼 박성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것과, 삼성에 취하면 부자 될 수 있다, 기본소득하면 니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좌우를 떠나 세상 뒤집고 싶은 노숙자 건달 리얼 한창 개백수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사이비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새끼 말하는 거랑 똑같은 행보를 보여줬던 차베즈 마드로 이후 베네수엘라 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다행히 영화에서는 박성배 시장 대가리 빵꾸나고 끝나긴 하는데, 만약 재명이 대통령 되면 군침이 대갈통 빵꾸나는 건 기정사실이니 누구 대갈통이 온전할지 지켜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조신아 팽팽이다 시바라.